정 실장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결혼지옥이 아동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애정표현을 한다면서 만지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아동 성추행이다.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건 애정표현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는 아동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이때는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랑 자다가 아이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거든요. 아이가 울면서 깼어요. 그래서 엄마가 신고를 한 건데요. 아빠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국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아이가 2차 성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라고 볼 수 없다. 이거 너무 가해자의 의도에만 중점을 둔 판결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성추행 유무죄를 따질 때 가해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 뒤로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요. 이거는 물론 의붓아버지는 아니고 담임교사지만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엉덩이를 톡톡톡 3번 두드립니다. 3초간 두드렸어요. 단 한 번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받았고요.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분명히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 비슷한 판례로 최근에는 친부가 8살 딸을 4번 정도 신체를 만졌다. 징역 3년에 실형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아버지라 하더라도 아이를 추행했을 때 이거는 일반 추행죄가 아니라 친족 간에 의한 추행죄가 됩니다. 이거는 처벌 수위가 일반 추행죄보다 훨씬 높아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